아이씨, 여긴 어디야? 너희들 미친 거 아니야? 잠깐 조용히 좀 해봐. 야, 한별, 네가 꾸민 짓이지? 이건 명백한 납치야, 알아? 너 시끄러워. 뭐야? 제발 좀! 아이, 뭐야? 조용히 해. 아이, 오빠가 아빠. 조용히 하라잖아! 잘라줄까? 조용히 할 거야. 루리, 나한테 볼 일 있다면서. 무슨 게임인데? 미안 오빠, 많이 기다렸지? 그럼 오빠가 나만의 소유, 아니 날 알아가기 위한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할게. 야, 갑자기 뭐야 눈부시게. 대체 이게 다 뭐야? 너 그 모습은 뭐야? 첫 번째 게임은 오빠를 위해 쉬운 걸로 준비했어. 어때? 느낌이 와? 뻔한 거 아니야? 숫자 야구잖아. 아, 오빠가 한 번에 알아봐줬다. 인사해 루리야. 오늘부터 우리랑 같이 살게 된 오빠야. 이제 우린 가족이니까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알았지? 오빠가 이사 온 첫날 어색해하던 나는 숫자 야구로 오빠와 친해질 수 있었어. 그 이후에도 어릴 때부터 쭉 오빠랑 많이 하곤 했었는데, 그런데 자, 설명은 한 번뿐이야. 당신도 잘 들어. 사랑하는 오빠의 첫 번째 게임은 바로 숫자 야구. 사랑하는 오빠는 중복되지 않은 숫자 4개로 된 정답을 부르기만 하면 돼.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총 5번. 한 번 틀릴 때마다 배팅된 철저한 인간 위에 설치된 양동이가 하나씩 쓰러질 거야. 양동이는 총 4개. 마지막 5번째에 틀리게 되면 배팅된 인간은 사형. 오답! 틀린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 정답을 틀릴 때마다 볼,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힌트를 드릴 수 있어. 부른 숫자 안에 순서는 틀렸지만 포함되는 숫자가 있다면 볼! 부른 숫자 안에 순서도 맞고 숫자도 맞췄으면 스트라이크! 부른 숫자 4개가 정답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숫자 4개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아웃! 정답은 내가 이미 정해놨어. 사랑하는 오빠는 5번 안에 정답을 맞추기만 하면 돼. 쉽네. 내가 5번 안에 정답을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럴 리는 절대 없겠지만 오빠랑 배팅폼을 풀어줄게. 그리고 안심해. 오빠가 지더라도 오빠한테는 피해가 1도 가지 않으니까. 왜 웃어 오빠? 가소롭군. 가소롭다니 무슨 소리야? 날 너무 얕봤어. 너는 이미 정답을 얘기했어. 기억 안 나? 도박 중독 오빠가 나에 대해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게 재밌는 게임을 준비했어. 게임? 그럼 오빠가 나만의 소유, 아니 날 알아가기 위한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할게. 설마... 그래, 넌 스스로 널 알아달라고 이 게임을 만든 거라 이야기했어. 이런 경우 정답은 너와 관련된 숫자 4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첫 번째 기회를 쓰지. 정답은 너의 생일 0216이야. 야, 안경잡이 제대로 간파했구만. 웃어? 좋은 줄이야 오빠. 아쉽게도 원볼 원스트라이크야. 그럼 약속대로 첫 번째 벌칙을 시작할게. 잠깐 뭘 붙는 거야? 뭐야 이게 무슨... 내 몸이 왜? 말도 안 돼! 왜? 뭐가 없어지기라도 했어?